야, 현저히 나랑 사귈래 죽을래? 나랑 사귈래 죽을래? 어? 웬이는 핫플리 웬이는 조도돌 조돌이 괜찮네. 야, 어, 감사합니다. 은별이 마취했을 때 내가 옆에 있었잖아. 어. 은별아, 이거 뭐 하나만 풀어도 너 마취했을 때 네가 한 말? 어, 나 기억 안 나. 뭐. 마이크 잠깐만 들어볼게요. 어? 아니 근데 그 정도면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말고 아그 이 새끼요 취했을 때 약간 선동 드립을 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아니 그니까 맞는 말인데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얘 진짜 정치 아무것도 없는데 이 새끼가 누워가지고 윤석열은 살아있다. 근데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어. 얘가 명대사를 날렸어. 뭐, 드라마의 그 대사를 인용해가지고 오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오빠 튼실랑 다리랑 고추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야, 나 이거 진짜 녹음본도 있어. 옆에서 간호사 링거 갈고 있는 줄 알았다니까. 내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말 진짜 은별 뭐라 그랬는지 알아? 자기가 간상을 볼 줄 안 돼. 어. 그래서 순이가 나 원호 너 순이래. 어. 네가 제일 작대. 진짜로. 진짜 나 이거 나 영상 있어. 은별아. 진짜로. 아니 목욕탕 피셜 내가 제일 컸다니까. 야 꼬마 넌 봤잖아. 난 커. 나 연기야 너. 야 나는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이야. 지가 간상 100%래. 자기는 틀린 적이 없대. 야 내 건 브랄 밑으로 내려온다니까. 니가? 니 수준 씨발 저기 타르타로스 있는데 씨발 이거 방송을 해서 내가 다 말 못하는 거야. 얘 마취 걸려가지고 나를 눈 마주치자마자 뭘 봐 씨발 새끼야 이러면 진짜로? 아니 잠깐만 방금 살짝 불현듯이 기억났는데 그 소설이 끝나고 간호사가 저를 구축하면서 안정실까지 걸어가는데 들어가려다가 잠깐 멈춰요. 고개를 슬쩍 봤는데 민수 오빠가 그 앉아가지고 책을 읽다가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바시마 아! 정확해. 그리고 중간에 이제 마취를 깨러 왔어. 간호사가 이렇게 세웠어. 이렇게 앉았어. 그래서 갑자기 막 아 갈비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어지러울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요 갈비찜 먹고 싶어요. 아 원호한테 전화를 했거든. 원호한테 갑자기 야 원호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원호가 왜 이러니까는 내가 너 존나 아낀다 씨발 이러는 거야. 코로나 걸린 김에 뒤져그니까 개새끼야. 오늘도 존나 웃겨. 오늘 존나 태연하게 응 너나디죠? 이러니까 너나디죠? 개새끼가 지금 정확히 20분 전까지 우리 제이 여보의 생일이었습니다. 달라는 다소 늦었지만 탄신일을 감축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선물은 정혜원씨의 애교입니다. 자자는 다이아, 왜 자꾸 방송에 찾아오니? 왜 하필 올 때마다 이러는데? 과연 그게 우연일까? 정말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야, 개새끼야! 그거 되는지 돼요? 들려? 뭐라는 거지, 지금? 아, 지금 엘리베이터가 늦었거든. 내가 지금 안... 야, 야. 바로 끊으면 10,000원. 어 여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 내렸어. 물어 처먹고 싶냐? 물어본 거야? 아니 세상에 처먹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아. 없지 않아 조금? 만... 야 씨발 야 따지고 보면 내가 더 먼저 태어났으니까 어 오빠 아니니? 너 이 동방예의 죽이서 뭐 하는 거야 씨발 야. 어? 아니 저기 저 틀손 된 거야. 새끼 말해 말하면. 궁금한 게 있는데 너 외로워? 왜? 어제 들어오자마자 웃겨라는 소리를 듣고 애교를 보. 어 뭐야? 자이야 우결할래? 나 너무 심심해서 계약직 우결 구하고 있었어. 친구로서 늘 아끼고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와나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만 우결을 하고 있어. 나 정혜환 페로몬의 남자 가만히 있어도 누구든 꼬셔지게 되는 자동 패시브의 남자. 바로 끊고 전화 1번 안 받으면 15,000원. 나쁜 남자식으로 고백하면 만원. 됐다. 야 현저히 나랑 사귈래 죽을래? 나랑 사귈래 죽을래? 어? 혹시
혹시 이 부분 유튜브 썸네일 써도 되니? 미친놈아. 뭐라고 내가 말한 거잖아. 나 얼마 전에 그 미미짱 방송에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 요즘 유행하는 귀여워서 미안해 그거 알아? 그 누가 미미짱으로 짜깃기를 해가지고 영도로 보내준 거야 미미짱 방에. 그것도 신명나게 보고 왔잖아. 좋아하더라고 미미짱이. 자유야, 그게 과연 우연일까? 민수가 너를 의식하고. 미친놈이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친구야. 주변에 도른 놈은 너 하나로 충분해. 영도데이 때 네 영상이 오면 진짜 정상적인 걸 다른 건도 본 적이 없어. 아는 분이냐고요? 아는 새끼예요. 뭐해? 어딜 내놔도 부끄러운 친구예요. 나이 서른 먹고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근데 누가 안 시켰잖아. 이게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사실. 야 자유야, 그거 알아? 작년부터 올해까지 너한테 손절만 10번 이상 당했을걸. 야 너가 나랑 너무 오래 알고 지내가지고 네가 모를 뿐이지. 나 있잖아 존나 귀여워. 뭐라고? 해보세요. 신분증 조회를 할 것이고 12%가 최근이었던 것 같으니까 이제 11% 아닐까? 나 지금까지 다 맞췄어. 나도 다음 거 맞출 거야. 오케이 우리 형민이 말 들을게. 다음 거 쓰레기통으로 써. 형민아! 빨리 맞춰봐! 5번 오케이. 형민아 다음에 맞출 건 네 대가리야. 뒤질래? 너 다음 거 바꾸기 없어. 너 씨발 다음 거 맞춰 알았어? 어 야 형민아! 3번 바꾸지 마. 3번이 어떤 거야? 9를 말하는 거야 뭐야? 1번! 오케이 1번. 야 형민아! 형민아 너 진짜였구나. 흥민아 자 이 중에 하트 K가 있어. 자 하트 K는 1, 2, 3 중에 어떤 거게? 2번? 흥민아 바꿀 기회 줄게. 이거 진짜 확실해? 2번? 흥민아! 1번 2번 둘 다 없다야? 흥민아! 너 뭐야? 뭐 하는 애니? 이게 한 번 더 준 거 아니야? 흥민아 네 성 뭐야? 원행민! 아니 댁은 어떻게 한 거야? 너 원씨야? 나 정신... 고맙긴 한데 스스로를 버리고 나서 보기에 정신이 있지 않았는지요? 그게 더 어이없어 씨발. 찍을 거면은 어, 난 정신대 할 수도 있는데. 야 너 진짜다 진짠가봐. 흥민아 형 믿을게 진짜 미안하다 형이. 한번 바꿀 수 있지. 흥민아 아 흥민아 넌 내 방송 자주 와라. 아 미친놈이구나. 아 우리 원흥민. 아 야